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한 거지. 난 또 가슴이 아파. 그럴 생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지. 고모한테 다 얘기하는 것도 뭐야.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지가 틈을 보이면 혜란이가 그 틈에 들어올 것 같아서 지가 마음 독하게 먹고 언니나 한이한테 냉정하게 대한 거래. 글쎄 그랬으면 그걸로 끝낼 일이지. 뭐하러 고모한테 얘기해서 엄마 귀까지 들어가게 만드냐고. 그래놓고 한이가 걱정되니까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. 집에 왜 왔을까? 무슨 일을 집까지 왔을까?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지. 지난번에 왔을 때는 눈물을 쏟고 가더니 하루쯤에 왜 또 이렇게 돌변을 했나 싶더니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. 한 작가는 나만 알고 있었으면 했는데요.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니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고모, 이런 일 아니라도 엄마 너무 힘드신 거 알면서. 알어. 고모 잘 아는데 혜란이가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쫓아온 거야. 예, 잘했어요.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날벼락 맞는 것보다 낫죠. 그나저나 그 비디오 출시되면 누나 어떻게 되는 거야? 설마 아예 그런 쪽으로 풀려버리는 건 아니겠지? 그런 일이 있겠냐?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걸 또 찍어? 미치지 않았으면은 아가씨 말이 맞는데요. 이미 미쳤잖아요. 제 미쳤어요. 진주하고 어떻게 된 거야? 진주 말이 맞는 모양이네? 진주 씨가 뭘 했는데? 진주는 너하고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. 잘 된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한 거야. 포기? 나 이제 진주 씨 밀어내는 거 포기했어. 진주 씨가 지치든 생각이 바뀌든 먼저 헤어지자는 얘기 할 때까진 아무 소리도 안 할 거야. 어쨌거나 죽어도 안 만난다고 할 때보다 어째 더 비관적으로 들린다? 많이 반성하고 내린 결론이니까 고모도 나중에 내 얘기 들어보면 잘했다고 할 거야. 반성?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뭐예요? 안 할 거예요? 고모 집에 좋은 술 많더라. 언제 또 마시러 갈 테니까 얘기는 그때 다시 하자. 알았어. 근데 어쨌거나 진주하고 다시 만난다는 얘기지? 응. 아, 이따 오후에 또 만나기로 했어. 박 기자님! 오늘이요? 어떡하죠? 오늘은 안 되는데. 얼굴 좀 피세요. 누가 보면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따라가는 줄 알겠어요. 예, 인수 씨가 원하신다면 다리 밀어 민듯이 작태해야죠. 그럼요. 전 그냥 기사 겸 낚시 도우미로 따라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. 이거 뭐랬냐. 근데 정말 낚시는 좀 할 줄 아는 거야? 아유, 모르면 도우미를 자청하겠습니까? 아니, 낚시 간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서. 낚시 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광고까지 합니까? 그럼 그동안에도 계속 다니는 거야? 네, 일 없는 날 가끔 다녔습니다. 아, 저기 편의점 앞에 잠깐 세워봐.